보건소가 아침 일찍부터 북적입니다. 지난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, 29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.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은 연례 행사입니다. 꼭 맞아요. 예전에는 신경 안 썼거든요. 안 썼는데 이제는 꼭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의식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기관지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저는 꼭 맞으러 다녀요. 독감 예방 주사는 짧게는 2주, 길게는 한 달 뒤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12월 전인 이맘때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사는 곳과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2만 50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. 특히 올해는 임신부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. 입원을 요하는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방접종으로 간단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회 접종으로 그런 어떤 위험한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자들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독감 접종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최근 독감에 걸렸거나 지난해 접종했다 하더라도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서 세네 가지 독감 백신주를 포함한 예방주사를 해마다 맞는 것이 필수입니다.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.